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뭐, 오랜만에 써니 씨의 벌칙을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은 어떠한 또 특별한 벌칙이 있는지 기대가 돼요. 벌칙 봉투를 건네주시죠. 이 순간을 왜 이렇게 즐기고 싶지? 자, 어떤 벌칙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전화 연결 60초 안에 대답 듣기. 응? 어허. 60초 안에 PD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단어 대답을 듣는 거죠. 얘기를 안 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전화 연결은 아무나 지금 선택이 무작위로요? 됩니다. 지금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문자로 제 전화를 드려서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60초 안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벌칙이 기다리고 있죠. 정말 어떤 대답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면 아 기대가 돼요. 아, 둘 중 하나 고르면 돼요? 네, 그러세요. 저는 그럼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좋습니다. 오른쪽. 아, 이거 밝히면 안 되니까. 예, 보이는 라디오에 보여도 안 되니까요. 정말요? 예, 제가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저. 아하. 큰일 났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해요, 누가 이걸? 쉽잖아요. 아니, 누가 이런,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전화 연결, 전화 주시죠. 전화를 지금 연결하시나요? 전화 주시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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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천방지축 라디오다! 예, 먼저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벌써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요. 네. 저는 선방지출 라디오 애청자고요. 네. 우와, 선미 언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인사 정말요?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안 돼. 아, 선미 언니, 그러면요. 제가 지금 미션 수행 중이니까요. 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혹시... 물어보셔야죠. 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 거예요. 전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은, 혹시, 잘 하시는 개인기 혹시 있으세요? 개인기요? 네. 개인기 있는데. 어떤 개인기예요? 저는요. 네. 오드리 씨 아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네. 오드리. 잠시만요. 30초 남았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아, 네. 혹시 요즘에 개그 프로 잘 보시나요? 네, 안 봐요. 왜요? 잠시만요. 혹시 정주희 씨? 몰라요. 정주희 씨 몰라요. 잠시만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언니 무슨 대답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몰라요. 언니 좋아해요. 잠시만요. 저 근데 네 누구세요? 언니 선희 언니 너무 잠시만요. 이상해요 이분. 잠시만요. 일부러 지금 아시면서. 언니 진짜... 몇 초 남았어요? 아, 왜 이래요 이분. 언니 빨리. 아, 빨리. 저도 그러면요. 10, 유행어인데요. 정주리 씨가 네. 어제 나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많이 했던 개인기 아시나요? 나만 언니 좋아해요. 아니요, 왜 요즘에 그 네. 유명한 코너 있잖아요. 찜꽁빵꽁 네. 그 유행어도 같이 나. 아, 그거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는 뭐예요? 아니, 언니, 네. 저는요, 오드리 여사밖에 못해요. 잠시만요, 오드리 여사밖에 못하신다고요? 네. 나 이분 왠지 나 아는 분 같아. 저도 아는 분 같아요. 아드! 야! 언니야. 성민 DJ님? 예? 네, 지금 시간 다 초과됐죠? 예, 초과됐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예. 야, 소녀시대 유리씨입니다! 언니야. 네. 축하드려요. 이게 뭐예요?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예.
전 정답을 몰라요, 잘. 정답 몰랐죠? 네, 아, 정말 몰랐어요. 정답이 뭐였냐면요. 암파라, 이거였어요. 아, 그거? 예, 아시죠? 네. 알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났군요. 써니 씨가 잘 설명을 못해가지고. 왜요? 써니야, 미안해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뭐 축하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 근데 어쩐 일이세요? 아, 써니야. 네. 저는 지금 갑자기 써니 양의 목소리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군요. 근데 거기에 네, 당첨이 되셔서, 지금. 네. 제작진의 농간이야. 제가 진짜 자주 문자 보낸다니까요. 정말요? 네. 닉네임이 네. 뭔가요? 괜찮아요. 닉네임이요? 예. 소시율. 소시율. 저희 소녀시대는 닉네임 참 간결해요. 아, 소시유의 깔창써니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냥 미안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무튼 너무 와, 이렇게 갑툭튀라 그러죠. 네. 어, 정말 반가웠고요. 네. 잊지 않겠어요, 유리양. 아, 써니양 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좀 이따 집에 가서 방에서 봐요. 유리양. 밤에 봐요. 유리양, 네. 잘 때 네.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보고 싶어요. 네? 아, 오늘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마치 네. 둘이 같이 먹은 것처럼 얘기하네요. 아, 같이 먹었어요, 우리. 오해 마세요. 다 같이 먹었어요. 함께 다 같이 먹었답니다. 아유,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천지 가족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아, 네. 네, 천지 가족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저번에 1위 DJ로 갔었는데, 다음에도 또 갖고 싶고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진짜죠? 우리 천재 분들 네. 언제나 늘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요. 예, 아, 유리 씨가 정말이죠? 유리 씨가 네, 오신다면은 예,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또 날라서 거기로 바로 갈지도 몰라요. 어,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환영해요, 환영해요. 예, 끝나기 전에만 오세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요. 이렇게 네. 종종 찾아주세요. 네, 그럼요. 써니야,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 너무 얄밉겠다, 정말.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진짜. 최고. 네, 유리양. 아, 놀러 갈게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봬요,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빠이. 네, 아.